주곡 먼저 들려드렸고요. 또 날씨가 좀 많이 더웠는데 저희 공연하려니까 이게 좀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괜찮으셨는데요. 불러드릴 곡은 예, 10cm의 사랑을 해놨다 방에서라는 곡이에요. 예, 굉장히 달달한 노래니까 잘 들어주세요. 앞에서 만나 홍차 안에 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는 그대는 우리 좋지 않은 성냥개비 같아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못하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는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없네 상수도 신촌이 돼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첫 잔에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없네 산수도 신촌이 돼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사랑은 낯선 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 안에 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사랑이 그 낯선 방문 앞에서 만나 홍차 안에 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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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인사 다시 드리자면 공덕 브라더스라는 팀이고요. 저희가 왜 공덕 브라더스냐 하면 저희가 그 남부의 공덕동이라고 있습니다. 저희가 거기서 주로 활동을 해요. 거기서 버스킹도 많이 하고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? 네. 공이로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고 들려드리겠습니다.
두분 혹시 부부세요? 연인? 아 연인? 아 고기였습니다. 고기였습니다.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죠? 2년? 20년?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 같이 만나고 사시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막 따뜻하게 있고 소원을 새게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또 두 분께서 꼭 찾아야 할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. 우와. 들려드릴 곡을 조금 이것도 옛날 되는데 이혼을 왜 헤어진 다음 이혼을 진짜 이혼 절대 헤어지지 평생 이렇게 오래오래 마셔 아무래도